요번 나올 때 그 소시라든지 뭐 걸스데이 네. 그리고 이제 뭐 시스타 가장 좀 신경 쓴 팀이 어디예요? 저기랑 좀 겹치잖아요. 그냥 어떻게든 시스타랑. 피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가서 그렇죠. 너무 많아가지고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. 그렇죠. 사실은 그 국내 그 여름 음악 시장 해수욕장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시스타가 이제 그 해운대 정도. 대구 우리 여기가 이제 뭐 경포대. 경포고 그리고 저기 걸스데이가 망상. 망상. 아, 와닿는다 근데. 하이다포. 소녀시대는 소녀시대 그래도 소녀시대 그냥 하이난으로 갈까요? 아 멀리까지 가네. 하이난. 오늘 랩을 좀 준비했다고. 아 네. 아, 오늘 네. 우리 내 MC 디스랩을. 아 그래요. 네. 잘 들어주세요. 네. 센 티만 계속냈던 너넨 정말 나쁘지. 가고 보니 별거 없어 너넨 정말 나쁘지. 어깨 힘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해 라디오 스타 베이비.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담을 빠진 거물 없지. 너 지금 씹어봐라 가출해 구라 탑추가리 가슴을 또 붙여 빨리 고개 끌어 ain't body bounce 라디오 스타 베이비. 하니까 굉장히 멋있네. 아니 그 저기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슬리피가 네. 아, 네. 그 예전에 그 저기 AOA 그 랩 가르쳤다고. 아. 지민 씨한테도 랩을 좀 가르쳐 주셨다고. 네, 한 8개월 정도. 아, AOA 지민. 아, 잠깐. 아, 잠깐. 얼마나 잠깐이에요? 아.